안녕하세요. 저는 설치랑 회화를 기반으로 여러 가지 매체를 사용하는 보라리 작가라고 합니다. 이번 전시는 제가 이전에 설치 작업이나 설치 전시에서 보여드리지 못했던 평면 작업을 중심으로 보여드리는 전시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설치 작업이 공간 속에서 어떤 포지티브 스페이스를 이용한, 그러니까 조형을 만드는 작업이었다면, 이번 회화 작품은 네가티브 스페이스를 이용해서 이제 빈 공간을 그려내며 조형을 만들어내는 작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되게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전까지는 뜨개질 실을 이용한 화이트 큐브 안에서 설치 작업을 해왔다면, 작년에는 좀 대규모의 공공 작업, 그리고 키네틱 작업들을 했었어요. 그리고 여기 청주 미술창작 스튜디오에 들어와서는 항상 해보고 싶었는데 조금 두려워서 못 해봤던 평면 작업을 시도를 한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평면 작업을, 그러니까 아마도 설치 작업을 해왔던 그런 그 습관이 있어서 그런데 개인전 제목이 작품의 제목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회화 작업 같은 경우도 파낸 자리 시리즈 연작으로 가게 될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비어 있을 수 있는 공간들을 붓질을 이용해서 채워나가는 느낌으로 그림을 그렸거든요. 미켈란젤로가 조각을 만들 때 돌이 이미 가지고 있는 형태를 자기는 깎아낸다라는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설치 작업에서 평면적인 시각으로 공간 드로잉을 했다면, 평면 작업에서는 약간 입체적인 시각으로 빈 공간을 깎아낸다는 생각으로 작업을 해보았습니다. 저는 예술가들은 약간 등대 같은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바람이 분다라는 거는 몸으로 느끼는데, 불어오는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짚으려고 노력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바람이 불어오는 곳을 너무나 집요하게 집어내는 것들이 예술가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